Mira lo que hiciste. Ay. 네,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액션에 도전해봤습니다. 네, 제가 방정맞게 룰루룰루 하다가 뭘 깨먹었어요. 그랬더니 우리 무슨 무서운 달리아 교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? Mira lo que hiciste. 네, 지금 천천히 해주셨어요. Mira, 보세요. 봐. Mirar 동사. Lo que hiciste. 네가 한 그 모든 lo, 그것. 지금 네가 한 일을 한번 쳐다봐. 우리말로 하면 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?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아, 너 지금 뭐 한 거야? 이럴 때 Mira lo que hiciste. 그렇네요. 네, hiciste 동사는 hacer 동사를 과거형으로 변화시킨 거예요. 누구에게 맞췄냐면 tú에게 맞춰서. 그래서 단순 과거형으로 지금 변화를 시킨 거고, 그래서 mira lo que hiciste. 네가 한 일을 한번 쳐다봐.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이 문장을 달리아 교수님의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Mira lo que hiciste.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? 이번에는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천천히 발음해 보겠습니다. Mira lo que hiciste. 네, 이번에는 조금 자연스러운 속도로 한번 해볼까요? Mira lo que hiciste. 아,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네, Mira lo que hiciste. 무서운 버전은 아니었고, 이거 어떡하니? 이 버전이었어요, 그쵸? 네, 그래서 누군가가 뭔 일을 저질렀을 때 lo que hiciste. 그 다음에 동사를 mirar 동사를 쓴 것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럴 때 베르 동사 안 쓰죠. 베르 동사 이럴 때 안 씁니다. 예, 왜냐하면 베르 동사하고 미라르 동사를 굳이 차이점을 들자면 경계가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, 베르 동사는 제가 이렇게 눈만 뜨고 있어도 제 망막에 맺히는 모든 것들, 이거는 베르 동사를 쓸 수 있고요. 그거보다는 약간 con atención,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 미라르 동사를 쓸 수 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달리아 교수님의 얼굴을 쳐다봐요. 그럴 때는 미라르. 우리 이따가 점심 때 보자. 이럴 때는 ver. 그렇죠? 예, 이 정도로 쓰실 수 있고, 제가 만일에 집에서 극장에서 오는 영화 볼 거예요. 그럴 때 영화보다에는 동사 뭘 쓰면 좋을까요? ver una película. ver. 이럴 때는 ver를 쓰네요. 사실은 저는 이제 mirar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, 왜냐하면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, 영화 제대로 안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. 네, 제가 지금 한 농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영화 볼 때에는 아, 베르 동사 쓰면 되겠구나라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베르 동사와 미라 동사도 한번 봤고요. 오늘 배운 문장 다시 한번 달리아 교수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. Mira lo que hiciste. 네, 이번에는 좀 빠른 속도로. 어떡해. Mira lo que hiciste. 네, 엄마 오시면 혼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En España también se usa más que mira lo que hiciste, se usa mira lo que has hecho. Has hecho. 아, 네. 사실은 우리가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 완료형보다 단순 과거형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. 일상생활에서 스페인에서는 현재 완료형을 정말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똑같은 이 문장도 너는 왜 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럴 때도 lo que hiciste도 쓸 수 있지만, 스페인에서는 lo que has hecho, 그렇죠? lo que has hecho. 네가 지금 한 거 좀 봐라 봐. 아, 네, 이럴 때 has hecho를 쓸 수 있군요. 예, 그럼 이번엔 스페인 버전으로 다시 한번 Mira lo que has hecho. 네,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빠른 속도로. Mira lo que has hecho. 네, 스페인에 가실 분들은 has hecho. 라틴 아메리카 가실 분들은 hiciste.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배우신 문장도 잘 활용하시도록 하도록 하고요. 저희는 여기는 사이버웨이 스페인어 하프입니다.